특히 이 이슈에서 하남시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교산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 고속도로는 쌍둥이로 같이 제시가 되었고요. 시작부에 대해서는 최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표현에 하면 주민들 4~5만 세대에서 십수만 개의 민원을 수년간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냈는데 그렇게 처참히 묵살되더니 그 감일 제이시티 거기에 최은순 씨 집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송파동에 아주 가까운 집 거리로 감일 제이시티를 유지하고 종점에 김건희 최은순 땅이 되고 있는 걸 옮겼느냐라는 현수막을 보고 비판까지 하셨습니다. 오수봉 전 하남시장은 이 고속도로를 규탄하는 29km 도보 행진까지 민주당 소속이셨는데요. 진행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남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 문제 최고 전문가 두 분입니다. 최재관 위원장님과 여현정 구원님께서 국토부가 숨기고 은폐하고 폐기해버린 정말 예타안을 보완한 최저안으로 평가받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왜 15년 동안 양서면 종점으로 다 알고 있었고 가던 것이 갑자기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까지 국토부와 원효룡 장관은 주민들이 강화 쪽에 IC를 절실히 원했고 강화의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선 전체를 변경해서 강상 종점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뭐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임이 국토부가 제시한 이 중간 보고서, 타당성 중간 보고서에 그 내용이 오히려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거짓말임을 자백하는 자료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료는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전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7월 달에 나온 그 중간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을 강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원한 종점에도 불구하고 강화 인근에 IC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용역사가 인정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수청 IC라고 있습니다. 수청 IC. 수청 IC는 바로 강화면은 아니지만 강화면에 바로 인접해 있는 IC입니다. 그러니까 강화 경계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는 2분 40초 걸리는 거리에 바로 원안에서 강화 주민들이 탈 수 있는 IC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스스로 용역사가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강화 쪽에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고 종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엎은 것이다. 그렇게 수청 IC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1년 5월 달에 민주당이 먼저 IC를 요구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강화 쪽 주민들이 이 강화 쪽에서 탈 수 있는 IC를 해달라고 해서 바로 이 수청 IC가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종면이지만 광주시 남종면이지만 이 강화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강화 주민들은 여기가 더 좋다. 왜냐하면은 강화로 와도 좋겠지만은 강화로 고속도로 오게 되면은 교각도 생기고 터널도 생기는데 바로 IC만 인근에 와서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했던 안입니다. 그 안이 반영이 실제로 돼서 가능하다는 것을 용역사와 국토부가 인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점부에 이 예타안에 대해서 이 예타 보완안 검토 일환이라고 하는 이 수청의 IC를 만들고 이 종점부에는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은 여기 청계리 양서면 청계리 증동리 주민들이 이쪽으로 하천변을 따라서 이 노선이 가게 되면은 교각이 44m 높이에 아주 높은 교각이 600m가 생기기 때문에 마을이 반토막이 되고 그 교각을 이거 어떻게 사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해서 이 노선을 한 50m, 100m 산 쪽으로 옮겨서 터널과 교량 속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노선입니다. 이 변화를 시켰더니 실제로 길이가 80m 오히려 줄어들고 그리고 이 수청의 IC를 만들고
여기 종점부를 그 터널과 교량으로 이 높은 교각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59억이 줄어들고, 예, 그런 결과가 있음으로 해서 강화면, 강상면 주민들이 원했던 IC 요구도 해결됐고, 이 양서면, 정동리, 청계리 분들이 이 교각 하에 우리 못 살겠다고 했던 민원도 동시에 해결하는 이 안이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지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평군의 1차 협의, 2차 협의 어떤 과정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저 그 이 강상으로 가는 안이 최적 안이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노선에 대한 세부 내역은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이 공개됐고 지역 주민들이 이걸 안다면 더 이상 지역 양평 주민들이 강화 IC, 강상 IC, 양서면 종점으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민원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길이도 짧아졌고 예산도 줄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안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상으로 가는 예산도 훨씬 많이 들고 길이도 2.2km나 늘어나고 많은 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그곳에 대통령 처가에 땅이 있다는 이유 말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 검토 일환이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국토부가 주장해온 종점 변경에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토 일환은 경제성, 환경성 면에서 예타한 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이 결과물이 이렇게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타안과 비교했을 때 길이 총길이 80m가 감소됩니다. 그로 인해 총 사업비는 559억 원이 감소됩니다. 경제성 부분에서 예타안은 물론 최저가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진짜 최저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량 분석을 보시면 그 북광주에서 남종까지의 교통량과 수청에서 양평까지의 교통량을 표기했지만 남종에서 수청까지의 교통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기에 이 보고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터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민가로 고교각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축소해내는 좀 적극적인 환경성 검토 아니다라는 예 좀 해석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 IC 설치와 종점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예타를 보완하면서 진짜 최저간으로 저희는 이 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저간을 국회와 지자체 안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런데 양평군의 의견 중에 IC 설치와 종점부 선형 변경에 대한 요구는 있었지만 한 번도 종점을 옮겨달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를 핑계로 종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실을 삼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종점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8월 1일에 김성교 전 의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건의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국회 요구안이라고 이렇게 둔갑시켜서 종점 변경을 깨하려 했는지 국토부는 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종점 변경에 명분이 없고 계속되는 거짓말이 거짓이 드러나면서 저희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 모든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진상을 알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답하십시오. 그리고 국토부 뒤에 숨어있는 최고 권력자는 이 진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잠깐만 들어주시면요. 이 국회에 요구한 지자체 후원이라는 게 국토부와 용역 문서로 공개가 된 건데요. 100% 거짓말입니다. 아까 말한 지자체 요구하는 검토 일환이잖아요. 예타 보완안입니다. 국회 요구하는, 여기 최종적으로 옮기지만 국회에서 가장 열심히 요구한 건 시점부를 변경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쪽에 주민들 4만 세대 있는데 10m 가까이 터널이 뚫리니까 제하로요. 김성규 의원이 요구한 건요. 이 양평군 요구한 강화철 IC 하나 설치해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김성규 의원의 요구안도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야 이거 지자체하고 국회에서 요구한 거라고 용역사한테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는 아 지자체가 국회가 이걸 요구하고 있구나 엄청난 무게를 느꼈을 것이고 이렇게 대놓고 지자체 국회 요구안하고 중간 보고서 11페이지 13페이지에 버젓이 온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펴낸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